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이 북한의 해군절을 맞아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중앙방송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해군사령부에 도착하시자 해군 장병들은 뜻깊은 자기의 창립 명절에 무상의 영광과 특전을 받아 안게 된 감격과 환희에 넘쳐 열광의 환호를 울렸다고 전했습니다. 중앙방송이 언급한 사랑하는 자제분은 김 위원장의 딸인 김주혜를 의미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김주혜의 동행이 북한 매체에 보도된 것은 지난 5월 16일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현지 지도 이후 100여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해군사령부로부터 작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그 어떤 무리의 무력 충돌 사태와 전쟁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지고 선제적이고 단호한 공세로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 구축하기 위한 주체적 해군작전 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했다는데요. 또 김 위원장은 국가 핵무력 건설 노선이 밝힌 전술핵 운용의 확장 정책에 따라 군종부대들이 새로운 무장수단들을 인도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